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보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오늘은 피자 먹으려고 피자. 예, 오희정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은 이거 피자 시켰거든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아, 예, 방이 여기 그때 커튼 쳤던 데잖아요. 커튼 걷어내고 도배를 싸게 했어요. 예. 어제 새벽에 도배 다 했거든요. 예, 피자, 예, 이거. 불고기 피자하고 고구마 피자하고 반반이요. 예. 반반 또 되냐고 물어봤더니 반반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예, 이발했어요. 이거 불고기 피자하고 고구마 피자요. 반반.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쁜이님 어서오세요. 예, 별지 벽했어요. 예, 예, 도배했어요. 어제 새벽에 도배 싹 했거든요. 예, 예, 어서 오세요. 이거 열어봐. 됐네. 아, 꽃무늬 벽지 요즘 촌스럽다고요. 그래도 벽지 중에 이게 제일 난 것 같더라고요. 좀 하얀 거나 좀 베이지 색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좀 직직한 것 같아가지고 꽃무늬로 했거든요. 네, 아, 고맙습니다. 예, 도배했어요. 예. 예, 커튼, 여기 커튼 뗐어요. 예, 커튼 다 떼고 도배했어요. 벽지 같이 골랐어요. 예. 이게 보고 찾아보고 같이 골랐거든요. 아, 이거 목티가 아니고 스카프요. 예. 목이 있잖아요. 추웠어요. 예, 피자요. 예, 아, 피자, 예, 이거, 그 미스터 피자요. 예, 미스터 피자에서 주문할 때 이제 고구마 피자하고 불고기 피자하고 반반 되냐고 시킬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반반 또 시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반 주문했거든요. 예. 피자 한번 먹어볼게요. 예.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나이스 라떼님 어서오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여기다가 소스 이게 뿌려먹으면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 예, 방이 좀 화사해졌어요. 자기 이거 뿌려먹어. 맛있다. 그 소스 내가 전화. 나도. 예, 반반이 되나봐요. 아, 예, 이거 미스터 피자요. 예. 하면이요. 예,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은데. 예,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야. 아, 반반 된 지 5년이 넘었대, 이게 반반 배달되는 지. 아,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네요. 예, 도배 같이 했어요, 둘이. 예. 네. 예. 네, 아, 피자 간이요. 예, 피자 간 딱 맞아요. 예. 여기 소스가 있어가지고, 핫소스가 있네요. 뿌려먹으면 맛있다. 이것도. 네, 국화님 어서 오세요. 이거 가위가 있어야겠다. 가위. 이건 자르는 데가 없어가지고 가위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갈릭 티핑 소스라고 적혀있네요. 처음 보는 소스인데 이거. 네, 갈릭 뭐야? 갈릭 디핑 소스요. 빨리 잘라도 돼. 저 다 했거든 저. 밑에 잘라도 돼. 어, 거기 잘라도 돼. 아, 발리 소스가 맛있다고요? 어. 맛있다. 자, 맛있다. 아, 이거 벽지 같이 골랐어요. 예. 아, 이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좀 화사한 것 같고 콜라 유리잔이요. 콜라는 유리잔 같은데 먹으면 괜찮겠다. 유리잔이 어디 있을 텐데 나중에 좀 찾아봐야지. 나중에 유리잔 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잔에다가 콜라 먹을게요. 예, 오늘은 컵이 아직 없어가지고요. 피자는 이걸 미스터 피자요. 예. 맛있네 이거 소스. 괜찮네. 맛있네요. 이거 갈릭 소스인가 이게. 이거 맛있네요. 이제 아, 천장은 못했어요. 예. 아, 이게 아, 벽지가 눈이 아프나요? 벽지 망했다고요? 벽지가 눈이 아픈가 보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제 문을 흰색으로 그 페인트 칠을 좀 해달라고요. 아, 너무 누리끼려가지고. 옛날 그 색이어서, 갈색이어서인가 보다. 야, 서영봉님 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벽지가 너무 꼬순이라고요. 네. 어머니가 자기 한물 갔대, 이제는. 그래서 내가 처음 골랐던 거, 그거 고른 거야. 꼬문이가? 응, 한물 갔대. 그래서 처음에 했잖아, 고른 거, 그거 고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가 한물 갔대. 아, 이거는 커튼 치는 게 더 낫나요? 오히려. 그래도, 예, 도배 오늘 했거든요. 예. 아이고, 또, 룰루랄라님, 또, 2,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후식은 아이스크림 그냥 사왔어요. 예, 아이스크림 사왔거든요. 후식으로. 옛날에 자기가 7, 8년 전에 꽃물이 많이 했잖아. 커튼이 낫다 그러네. 색깔이 낫대. 내가 봐도 낫네. 하긴 그러니까. 아니, 커튼. 커튼 치는 게 더 낫대.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러시네. 그러니까. 아, 자기 머리 이렇게 이쁜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야. 저 허영은 거 있잖아. 여기만 바르라고, 여기만. 하얀 거? 도배종이요. 내가 처음에 고른 거 있어요, 하얀 거. 근데 이 양반이 팔라고 그래갖고 이거 고른 거예요. 아, 식탁이요? 네, 아, 이거. 아, 다리 안 잘랐어요. 안 자르고
시장 밑에다가 스티로폼을 깔아놨거든요. 약간 높게. 근데 오늘 스티로폼을 빼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예. 기타가 내려놓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 더 올려 밑에까지. 그러니까 보기가 낫지. 기타가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 여기만 보이잖아. 여기만. 여기만. 근데 이걸 내리는 게 여기까지 보이잖아. 이거 식탁이요. 이거 그 쿠팡에서 인터넷 보고 샀어요. 예. 괜찮더라고요. 고구마 피자 한번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내가 다 못 먹잖아. 그러니까 먹어봐. 얹힌다. 천천히 먹어. 막 먹으니까 무섭다. 얹힐라.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쿠팡에서 샀어요. 네. 고구마 피자가 맛있거든. 고구마 피자도 괜찮네. 맛있어. 고구마 피자도 맛있네요. 네. 네, 어서오세요. 한참 먹어. 보통 하면. 네, 이발 했어요, 어제. 예. 어제, 아, 칼 씌우라고요. 칼, 저 안 보인 줄 알았어요, 일단. 고마 피자도 괜찮지?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이거. 불고기 피자하고 고구마 피자요. 예. 반반 주문했거든요. 저는 불고기 피자를 평소에 좋아하는데, 고구마 피자도 맛있네요, 그거 보니까. 맛있다. 그래서 내가 고구마 피자 시켰잖아. 나도 옛날에 불고기 먹었어. 근데 오늘은 고구마 피자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예, 아니요. 아, 이거 두 마리 시킨 게 아니에요. 두 마리 아니고 반반 시킨 거예요, 반반. 피자 한 판 시킨 건데, 이제 반반으로 주문할 때 해달라 그랬거든요. 네, 어서오세요. 네, 원조 곰네마리님 어서오세요. 피자, 미스터 피자요, 예. 네, 방이 작아요, 여기.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도. 예, 그래,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벽지가 촌스럽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야, 도배똥이 있잖아. 화면에 더 환하게 보이게 도배똥이 저걸로 여기만 하라고. 여기만. 어. 여기 뭐야? 그리고 너무 지금 사진 보니까 이게 색깔이 너무 촌스럽다. 그러니까 페인트 갖고 이거 좀 분홍이나 하얀 거 있잖아. 자기야, 조화가 맞아야 되니까 백지를 내 말대로 그걸로 바르고 여 분홍 있잖아. 분홍으로 하면 딱 맞겠다. 분홍으로? 하얀 걸로 안 하고? 벽지가 하얗잖아. 아, 벽지가 눈이 아프다 그러네. 아,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하얗게 이렇게 화면에 비춰가지고 눈이 아픈가 봐.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피자는 이거 미스터 피자요. 예, 맛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핫소스도 생각보다 맛있네요, 이게. 아니요, 이제 안 했어요, 예. 아, 방송할 때만 커튼, 그래도 되겠다. 커튼 낫겠다. 방송할 때만 커튼을 쳐놓고. 예,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이 피클 국물이 맛있더라고. 딱딱 이거 좀 약간 시큼시큼한 게. 아, 흰색으로 커튼 치라고요. 아, 흰색이, 아, 다들 흰색을 많이 좋아하시네. 흰색이 좀 깔끔해 보이니까. 맞아요. 커튼 흰색이 좀 깔끔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치라 그러시는 거구나. 연한 회색 벽지. 이게, 아니요, 이거 대짜리요. 피자 이거 대짜리 치킨거든요. 대짜리가 그 라지인가? 이게 대짜리 치킨거예요. 블라인드. 아, 분홍 차악이라고. 아, 예, 맞아, 라지요. 나 순간 지금 헷갈려가지고. 네, 얼굴 감성적인 아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모스다 소스 아니야? 이거 갈릭 소스 먹어봐, 맛있더라고. 이거. 이 뿌려가지고 먹어봐. 나 하나만 주고 두 개 다 먹어. 야, 네. 맛있네요. 맞아. 벽지가 너무 밝아가지고 시선이 이제 벽지로 많이 이제 아 이제 눈이 가는구나. 맞아. 아 이제 그렇나. 자, 요 큰 거는 먹어. 난 작은 거 먹을게. 또 네, 휴지 줄까? 아니요, 휴지 없던데. 아, 우리 집사람, 예, 잘 먹어요. 아직까지도 치아가 이제 안 났거든요. 예, 치아 치료 중이어서 먹는 게 좀 불편한데, 피자도 좋아해요. 예, 이런 거, 피자 이런 거. 네, 아이고, 또 흰둥이님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왜 고구마 자기가 피자 먹는지 알겠지? 맛있다. 그래, 맛있다.
이거 고구마가 고구마를 되게 듬뿍 담아주셨네. 이게 피자마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고구마 저번에는 고구마를 약간 좀 뭐 고구마가 얼마 안 됐었어요. 고구마 피자를 시켰는데 고구마 양이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킨 거는 고구마가 엄청 많아요. 고구마 피자에 고구마 많이 들어가가지고 먹을 때 야 엄청 맛있네요 이게. 전문이는 여기서 안 시켰잖아. 안 됐어. 집집 맛 들려. 집집 맛 드는 것 같아. 맞아. 네, 아주 고맙습니다. 맞죠. 네, 아 피자 맛을 모르겠다고요. 저도 피자를 자주 먹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오늘 도배했어요. 네. 베이지나 그레이가 유명하다고. 우리 그레이나 이런 색깔이 좀 났다고. 그러면 저 벽지로. 근데 자기야 여기만 발라. 이쪽만 발라야겠다. 벽지로. 이쪽만. 그리고 이거 분홍색이 안 좋으면은. 하얀색이 괜찮다 그러네. 베이지 색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발라. 페인트. 연한 거. 아, 네. 직접 도배했어요. 예. 어제 새벽에. 방이 그냥 안 큰데, 입항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한 5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혼자서, 치수 재고, 재단하고, 이제 또 풀칠하고, 붙이고 하는데, 5시간에서 5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엔 내가 조금 도와주고, 나중에 혼자 했어요. 스파게티요. 오늘 그 피자만 시켰어요. 예, 스파게티는 따로 안 시키고. 제가 피자 먹고 싶어서 피자 시키다 그랬어요. 맛있잖아. 아, 도배는 쉬운 게 아닌데, 도배적인 게 잘못 골라가지고. 아, 이렇게 막, 하사한 것보다는, 단색이 더 깔끔하고, 더 보기가 좋은가 보다. 방이잖아. 방이니까, 자기야. 내가 그걸 했다. 그게 딱 좋거든, 색이. 후식은 아이스크림 조그만 거 사왔어요. 예, 아이스크림.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방송할 때는 커튼치시라고 커튼치라는 분들 계시고 도배를 한번 이렇게 했다. 당근도 들어가네 여기다가. 당근도 들어가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한 끼 드셨구나. 그 먹고 되겠다? 자기 먹어, 난 못 먹어요. 네.
피자 있잖아. 달걀집은 내가 끝에는 안 먹잖아. 근데 이거는 맛있냐? 어, 괜찮지. 그래서 내가 먹는 거. 그리고 끝에도 되게 부드러워. 그냥 안 됐다고. 아, 끝에는 안 먹는 거. 맛있냐? 아, 먹방이 너무 빠르다고요. 점심은 따로 안 먹었어요. 예, 어제 이제 아침까지 도배를 하고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밥 먹고 집에 있는 반찬 챙겨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점심은 따로 안 먹었어요. 그건 아침이죠. 뭐. 아침 거의 먹고 이제 지금 또 이제 처음 먹는 거예요. 네, 진수님 잘 있어요. 예. 네, 전수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예쁘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이제 사람 취향이 여러 취향이 틀리니까 취향이 틀리니까 이게 매일 우리 여기서 맨날 촬영하던데 우리 방 예 여기 옷방인데 뒤에 커튼치인데 예 집이 맨날 집이에요 다른 데가 아니고 예 우리 여기 천장 도배하려고 도배 중이라 하는 걸 샀었거든요. 근데 천장은 못했어요. 천장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괜히 건드렸다가 더 어설프게 될 것 같아서 천장을 안 했거든요. 나 옷이요. 예. 이거 저번에 이거 매 입던 옷이에요. 예. 이건 맛 좀 먹어봐. 나 이건 하나는 이따 먹어야지. 그래. 저기요, 뭐 거의 같이 골랐는데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집사람 고른 거는 하얀색 벽지를 골랐거든요. 하얀색인가 베이지색 나는 거. 근데 너무 단색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런 거 하상한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로 하자 그랬거든요. 이거 그 벽지를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